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구원 룰루 덱인데요. 제가 두번 정도 덱개로 해봤는데 둘다 1등을 할 정도로 괜찮은 덱이니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 빌드업은 요들로 진행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룰루가 빨리 떴고 구원이 빨리 나온다면 구원 룰루를 주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덱의 특성상 연운이 좀 많으면 좋기 때문에 초반에 연운 스타트를 해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이제 6렙 구간 정도 접어들면서 모르가나 메인 탱커, 룰루, 세나 써주면서 3강화 술사로 진행해주시는 게 피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딜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서 딜은 말자로 보충을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3류들 받아주시면서 이 사규계까지 받아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사규계가 암라인이라면 모르가나를 받게 해주시고 3, 4열 정도라면 말자를 받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7렙인데 7레벨에 오리아나가 떠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덱은 구원 룰루 덱이라고도 하지만 오리아나가 진짜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오리아나를 빨리 찾아주면 피관리가 더욱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덱은 2코짜리를 메인으로 찾아주면 좋지만 7렙 리롤을 해주는데 룰루 삼성작을 무조건 봐주는 게 좋지만 뭐 6레벨에 무리해서 리롤해서 찾아주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요들 받아주면서 천천히 7렙 50킬 리롤 해주면서 3코짜리와 2코짜리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되고요. 7레벨에는 룰루가 삼성작이 되면 바로 레벨업을 진행해줘서 8레벨 가주지만 혹시나 창고가 너무 터지거나 아리나 오리아나 이런 좋은 기물들이 잘 떠줄 때는 룰루 삼성작을 바로 보진 않고 8레벨을 넘어가주면서 자연스럽게 봐주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8레벨 온 상황이라면 룰루를 기반으로 동그랗게 둘러싼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오리아나와 아리가 스킬을 계속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위치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레벨 찍은 상황에서 엑스, 모르가나, 세나 요런 3코짜리들 삼성작이 아직 보이는 상태라면 8레벨 때 계속 삼성작을 노려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너무나 안 떠가지고 삼성작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다 싶을 때는 9레벨을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렙 때는 시계 태엽을 섞어주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굳이 5코짜리 다른 거 좋은 거를 안 넣어도 오리아나, 뭐 아리, 룰루, 모르가나 얘네들이 스킬만 자주 쓰게 해주는 시너지들만 넣어줘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아이템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룰루한테는 구원 하나 정도만 있어도 일단 충분하고요. 아리는 이 덱에서 메인 딜러로 사용되는 챔피언이고요. 보통 아리한테 좋은 템들 다들 알고 계시죠? 룰루, 보거, 님피, 뭐 총검, 라바돈, 거학 요런 것들을 뜨는 대로 그냥 아리한테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리아나한테는 쇼진 하나가 있으면 진짜 좋은데 추가적으로는 대천사, 뭐 라바돈 요런 지팡이템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연운템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가나한테는 엄불조끼와 수훈장식띠 이두개 정도를 무조건 주시면 좋은데 어차피 AP딜과 광역딜은 구원과 강화술사 그리고 보호막, 그리고 체력 회복으로 버텨주면 되는데 상대방의 강력한 AD 딜러가 있는 경우에는 모르가나가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덤불조끼 같은 방어력템으로 조금 버텨주면서 보호막 받고 체력 회복 받고 해주시면 진짜 안 뚫리는 모르가나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화술사 덱이기 때문에 강화술사 심장으로 5 강화술사를 맞춰주시는 것도 좋고요. 불타는 향로를 먹고 전체적인 버프를 받으면서 공속도 같이 올라가면 굉장히 좋고요. 응급처치 키트를 골라주시면 강화술사 애들의 체력 회복과 보호막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스킬을 자주 써주면 좋기 때문에 사이버네틱 통신, 학자 영혼 요런 걸 먹어서 만화 수급을 잘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버티면서 스킬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대천사의 포옹으로 주문력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주는 것도 좋고요. 혹시나 스포틀라이트 공유가 나왔는데 사교계 자리가 좋다면 이사교계는 무조건 받아주시면서 진행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빌드업 영상은 여기까지고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엄청나고 강력한 강화술사 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템 지팡이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챔피언들이 많이 떠졌네요. 일단 뽀삐도 있고 코르키도 빨리 떠준 상태이기 때문에 직스만 빨리 떠주면 요들 빌드업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웬만하면 요들 쪽 빌드업을 생각하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 또 챔피언이네요. 루시아는 뭔가 팔기 아까우니까 자크를 팔고 나머지 다 사주면서 이성작 확률을 올려볼 거고 일단 여기서는 혁신가 쪽을 간다면 자가복구 굉장히 좋고요. 강화술사 쪽으로 갈 거라면 불타는 향로 굉장히 좋고요. 무난하게 갈 거면 보물창고도 좋습니다. 대신 이 판은 무조건 덱계 구원 룰루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불타는 향로 먹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룰루 나오니까 요거는 좀 창고 정리해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창고가 꽉 채워진 상태에서 요걸 먹으면은 돈으로 나옵니다.
일단 아이템도 먹어주시고 갑바. 일단 이러면은 요들 빌드업이니까 필요없는 거 싹 팔고 이자를 보죠. 자, 룰루 이성이 진짜 빠르게 붙어줍니다. 일단 붙여줄게요. 그리고 고서도 그냥 지금 까버리죠. 자, 강화술사 쪽으로 간다 했을 때는 학자 쪽이 제일 먹기 괜찮죠. 보통 학자나 사교계나 시계태엽 요 3개 정도가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례비신 분을 만나가지고 좀 세게 맞았네요.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거는 뭐 그나마 경호대 쪽? 그리고 이제 레벨업을 해주면서 진행할 건데 경호대를 넣거나 이제 학자를 넣거나거든요. 그래도 학자 상징이 있으니까 학자 쪽을 섞어볼게요. 자, 역시나 세게 맞아주는 모습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자, 코르키가 일단 이성작이 빨리 붙어줬고요. 일단 여기선 뽀삐 사고 레벨업 하나 누르고 진행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룰루 강화술사 덱은 7렙 리롤이 기본적이고 8렙 가서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건 레벨업을 진행해주면서 진행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라운드는 이겨주면서 일단 연패가 깨진 상황이 있고요. 연패가 깨졌지만 그래도 요들로 돈을 벌면서 가기 때문에 나름 괜찮죠. 그리고 일단 구원 재료를 먹어줄 건데 저는 웬만하면 연운 쪽을 먼저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원짜리였고 뺏기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 벨트 쪽을 먹어줬습니다. 다리우스랑 세나? 일단 괜찮은 건 다 나오긴 했죠. 그리고 지금은 다리우스 2성이기 때문에 다리우스를 섞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학자를 빼고 이렇게 강화술사 두 마리 섞어줍시다. 어차피 강화술사의 체력 버프를 받으면은 이제 공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걸로 학자를 대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이라로 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학자의 상징이 없다면 나중에 자이라, 레나타 이렇게 두 마리를 써주는데 학자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자이라까지만 써주고 레나타를 안 쓸 확률이 있겠죠. 자, 자이라가 바로 떠줬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용병. 일단 3연승 기분 좋게 하면서 진행 중이고요. 자, 백스랑 나르. 지금 사교계 자리가 나름 괜찮은 위치이기 때문에 뭐 나르를 섞어서 이사교계를 빨리 섞어줘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다리우스 이성이 뽀삐 이성이라 당장 바꾸긴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자, 아이템 먹어주시고 갱플랭크. 쌍발총이긴 한데 어차피 당장은 안 섞을 것 같긴 해요. 쿠팡이. 자, 그 다음 템 연운 좋다. 연운은 많으면 일단 좋습니다. 구원도 나오죠. 자, 지금 사줄만한 거는 딱히 안 보이고요. 일단 구원 하나 만들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선 레벨업 누르고 학자까지만 넣어줍시다. 저는 요들을 받고 있을 때 레벨업을 좀 과감하게 해주는 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성작도 나름 잘된 편이라서 잘 이겨주는 게 맞긴 하죠. 그리고 차라리 육료들 빌드업을 해도 괜찮을 법 했는데 저는 그냥 일단 이렇게 팔아준 상태고요. 이건 다리우스 이성이라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교계를 섞어줬고요. 자, 근데 신지드가 이렇게 던져버리면 답이 없긴 하네요. 자, 이러면 이기기가 좀 힘들죠. 자, 여기서 그나마 고를만한 게 재생의 바람밖에 없긴 하죠. 요거 골라줄게요. 그리고 지금 말자아가 떴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코르키도 안 나온 상태였고 딜러가 없었다면 말자아랑 덱스 쓰면서 말자아를 딜러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신지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또 던져졌네요. 자, 이래서 나중에 모르가나한테 사광화를 섞고 쓸 건데 수은 장식 딜을 주시면 뒤로 날아갈 일은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연운을 먹고 쇼진의 창 각을 보고 싶긴 했는데 알이 대검이라서 참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덱에서 보통 딜러는 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리를 가져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아리 당장 쓰죠? 아리를 투입시킨다면 이제 백스를 앞라인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요거 팔고 요것도 필요 없죠. 학자는 백스 주고요. 이거 총검까지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이사교계 학자까지 받고 있는 아리라서 굉장히 셀 거예요. 싸움 한번 볼까요? 애들도 다 2학자를 받고 있는 거라서 스킬도 나름 잘 쓰고요. 아리도 스킬을 자주 쓰면 더욱 강력해지죠. 자, 스킬 날리고 총검으로 피읍 도와주면서 또 날리고 자, 룰루 구원으로 또 피읍하고 다중피해 좀 덜 받고 날려주면 끝.
자, 세나 일단 잘 떴고요. 레벨업 누르고 한 마리 넣어줘도 괜찮죠. 일단 세나를 넣은 상태인데, 그래도 혹시 신지드 같은 게또 던질 수도 있으니까 앞라인을 하나 넣어줍시다. 자, 일단 초중반은 이런 식으로 요들 받아주시면서 강화술사랑 뭐 학자, 뭐 말자로 비전 잠깐 딜러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아리를 빨리 찾았기 때문에 아리로 쓰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해주시면 좋아요. 자, 세나 이성 붙었고 룰루도 삼성장 노려줘야죠. 그리고 리롤 한번 합시다. 보통 이렇게 7렙 50킴 리롤을 해주는데, 여기서 오리아나나 아리 뭐 아니면 모르가나 이런 걸잘 찾아줘야겠죠. 그러면서 볼수 있는 삼성장은 웬만하면 거의 다 봐주시면 됩니다. 뭐 세나, 잭스, 모르가나, 뭐 자이라 이런 게 있겠죠. 자이라 이성 좋고 룰루. 레나타는 학자의 상징이 있어서 안 쓰죠. 일단 요거 범죄 조직 앞라인으로 씁시다. 세나 사야 되죠. 하밀? 근데 이거 어차피 백스만 사고 나머지 다 팔고 다시 이자 보면 됩니다. 이자 딱 떨어진다. 나이스. 그리고 요거 나중에 모르가나한테 덤불조끼 옮겨줄 생각하면서 브라운 미리 주고 야바돈도 줍시다. 지금 지팡이로 뺄 템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덱의 핵심은 오리아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리아나 초반 실드, 그게 진짜 좋은데, 그래서 7렙 구간 리롤 때 오리아나가 떠주면 좋아요. 실력 증가가 벌써 있네요. 자, 모르가나 두 마리 좋고요. 이러면 바로 모르가나로 바꿔주면서 3강화 술사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롤 돌리죠. 세라핀은 필요 없죠. 자리가 없습니다. 세나 이성 나르도 일단 하나 사보죠. 근데 이자 안 봐주니까 한 번만 더. 이제 7렙 리롤에서 보통 룰루 삼성을 찾으면 8레벨에 넘어가주는 편인데, 지금 룰루가 3마리 남았죠. 니코 포함시킨다면. 자, 그래서 룰루만 빨리 떠준다면 8렙 가서 오리아나 추가시켜주면 완벽합니다. 일단 요것도 붙여보죠. 자, 4-3에 7혁 신가 를 만난다면 요거는 이기기가 힘들겠죠. 심지어 상대 오리아나 궁이 너무 이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연운 하나 미리 챙겨 놓을까요? 1원짜리긴 하지만 연운이 많으면 좋습니다. 자, 룰루 좋고요. 이렇게 요들에서 룰루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요들을 받아주면서 가는 것도 괜찮죠. 나르 삼성은 안 보고요. 나르는 좀 이따 팔 겁니다. 세나 세나 이거는 지금 피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돌려보는 거예요. 한 20원 정도까지만 돌려보죠. 일단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피가 많이 없고 리롤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라면 과감하게 더 돌려줄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 판에 오리아나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불리하네요. 저는 좀 뭉쳐놔야 되는 배치긴 합니다. 재생의 바람은 있고요. 3의 깃들임, 사이버네틱 통신. 요건 그냥 사이버네틱 통신 먹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죠? 그냥 만화를 빨리 채워서 스킬을 빨리 써주면 좋아요. 오리아나다. 일단 요거는 무조건 사줘야죠. 근데 지금 오리아나 넣을 자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뺀다면 요거밖에 없죠? 일단 요거 빼고, 이러면 이제 8렙 갈 생각하죠? 룰루도 지금 두 마리 남았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찾으면 될것 같고, 리롤 딱한 번만 해볼까요? 혹시 지금 뜰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세나.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8렙 갑시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네틱 통신이라 일단 오리아나한테 연운을 넣어놓긴 했는데, 웬만하면 템을 하나씩 다 넣어줄 거긴 해요. 한명한 명이 스킬을 자주 써주면 좋기 때문에 사이버네틱 통신을 활용해주시면 좋겠죠. 세나한테 줄걸 그랬나? 일단 진거 같긴 하죠. 오케이. 자, 아이템 먹어볼게요. 연운? 이러면 블루 아리도 생각보다 괜찮긴 했었네요. 빌드, 장갑, 운전자. 룰루 떴다. 일단 지금 8렙도 가지니까 8렙 가서 생각을 합시다. 시계 태엽까지만 섞어볼게요. 아, 룰루 안 떠주나? 아리? 일단 니코는 얘한테 쓰고, 지금 템을 하나씩 넣어줄 거거든요. 오리아나랑 자이라랑 세나한테. 일단 블루로 하나 뺏고, 요거는 덧발톱 하나 만듭시다. 벤시의 발톱. 오리아나도 CC기 같은 거 한번 스킬 씹어주면 좋아서.
벤시의 발톱으로 갈게요. 하나씩 준다 생각했을 때는 요게 제일 깔끔해 보이긴 했습니다. 야, 굉장히 좋아요. 음전자는 자이라 주면 되겠죠? 어, 오리 하나 줬다. 음전자 자이라 줄게요. 그리고 보통 학자의 상징이 없다면 질리언 빼고 학자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레나타를 섞어주시면 돼요. 괜히 싫고 잘못 섞었다가 애들 다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 거 없어요. 그냥 배치 요대로 고정시켜주시고 게임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상대 6비전 오도련변이. 저는 사광화술사. 자, 지금 제 메인 오리아나와 아리, 얘네들은 아직도 1성이에요. 그래도 룰루 삼성, 세나 삼성이 좋게 나오긴 했죠. 애들 안 죽어요. 다 살아남았죠. 자, 사줄 거 딱히 없고 오리아나랑 아리를 일단 2성작을 빨리 찾아줄게요. 8레벨 때는 보통 핵심적인 사코 2성을 찍어줘야 되죠. 자, 이번 싸움 4타격 대 3사격에 11르덱.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리아나가 스킬을 되게 잘 써요, 그죠? 물론 상대 오리아나도 잘 쓰고요. 그리고 제가 4강화술사라서 오리아나 배치를 해주시면 제 실드량은 진짜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자, 초밥에서는 라바돈을 가져와줬고요. 일단 또 돌려요. 오리아나, 아리 찾아줘야 됩니다. 사코살이 사고 돌리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사고 마무리. 그리고 오리아나 초반 실드를 받고 싸워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리아나 주도록 할게요. 데미지도 있고 실드량도 올라가죠. 자, 이번 상대 오범죄 애쉬 덱, 애쉬 리롤 덱이고 모르가나 삼성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자, 오리아나 실드, 이 실드로 버텨주면서 또 싸워주고 한번 또 실드.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실드를 계속 줘요 그냥. 자, 실드량 보시면 12,000, 15,000입니다. 와, 끝났다. 이제 진짜 구경하면서 구렙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그냥 싸움만 볼게요. 배치 무조건 고정합니다. 자, 이번 상대 진짜 강력해요. 삼켄치 2성, 뭐 레나타 2성, 실코 2성. 밸류도 이분 진짜 높은 겁니다. 근데 애들 보세요. 피가 안 달아요. 피가 안 달아요. 달만 하면 다시 보호막, 다시 회복, 보호막, 회복, 보호막 회복하면 끝. 보호막 끝. 이번 크립에서 수문장 식기가 떴네요. 요건 그냥 아까 말한대로 앞라인 하나 줍시다. 자, 여기 싸움 7혁신과 4시계 태엽이에요. 지금 보시면 상대 모르가나도 궁을 잘 써요. 이래서 아리나 오리아나한테 후운을 주는 것도 괜찮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겨주면 상관이 없죠. 어때요? 이거 세라핌 팔고 구랩 가서 찾읍시다. 자, 실력신 사시계 태엽. 이분도 진짜 조합 미친 거예요. 심지어 이중 보급까지 있어서 힘이 미쳤죠. 어우, 상대 오리 하나 너무 궁 잘 쓰는데. 자, 그래도 버텨주면서 아리가 스킬 써주면. 지금 아리가 딜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아리한테 수운이 있는 게 차라리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자이라는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구석 배치할게요. 자, 마지막 승부. 아리랑 오리아나가 2열에 있어야 상대 오리아나가 궁을 썼을 때 안전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래도 1열로 날아가는 것보단 훨씬 안전한 자리죠. 자, 이겼네요, 닥바도. 이 밸류를 이겨버립니다. 이번 판에 제 증강체가 조금 좋긴 했어요, 사실상. 하지만 7혁신과 4시계 태엽, 징크스 2성, 제이스 2성을 이길 정도라면 진짜 강력한 거긴 합니다.